스프링클 됐어. 아! 뜨거워, 뜨거워. 어, 뜨거워, 뜨거워. 냄새부터. 냄새는 액젓 맛이 날아간 그 좋은 숙성된 맛이 나요. 아, 액젓 맛이 나긴 나요. 냄새가요? 네네네네. 어. 소피아 먹어보네. 먹어보자. 먹었다. It tastes like Sophia. 맛있어? 해피 뉴 이어. 6월 달에 해피 뉴 이어래. 어머, 얘네들이 맛이 없으면 두 번째 안 먹거든요. 아 그래? 우리 애기들이 그러잖아요. 거짓말을 못해요. 맞아요. 어, 애기들이. 맛있어. 다리 동동하는 거는 진짜 맛있어요. 맛있다. 좋은가 봐. Very small pieces. 고기가 너무 작다고. Guess what they put it in? A little teriyaki? No? 테리야끼 논이요. 테리야끼 소스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맛이 난다는 거야. 너 테리야끼 소스. 깜짝 알면 깜짝 놀라시겠다. 너 테리야끼 소스. 넌 소이 소스. 간장. 땡. 와 근데 진짜 간장 하나도 안 들어갔구나. I don't know. I don't know. 입에 맛있어요 근데? 맛있어? Yeah, tastes good. Really good. Combination with the vegetables is good. Very good. 아 야채하고 배합이 좋으신 거예요. 그리고 맛이 깊숙하게 밴 맛이. 아 그죠 그죠. 네, 네. 이게 액젓이 그러니까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액젓이. 깊숙하게 밴 맛. 맛있어. 여기서 만들었어요 여기서. 저희 남편이 무슨 소스를 섞길래 이 맛이 나냐고 물어보라요. 알려드려야 되나? 시크릿. 알려드릴까? 그냥 이거 시크릿으로 가져가는 게 낫지 않아요 그냥? You wanna take a look? 아, 이걸 시크릿으로 알아야지. 이 소스 아실 거야, 아마. 아, 알죠. 짜잔. 짜잔. 아시는 소스죠? Fish sauce. Vietnamese sauce. Vietnamese fish sauce. Never thought about it. 좋아하세요, 원래? 아니,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좋아해요. 네. 저는 또 여기서 궁금한 게 저희 친구분들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떤 반응이 나올지. 네네네, 친구들. 아, 아까 까칠하신 분. 집에 재료가 있으신 분. 그리고 리액션 안 믿으시는 분. 아, 진짜 불고기만 나네요. 진짜 겨우 맛 나. 진짜 깊숙하죠. 그렇죠? 겉돌지 않고. 네. 배어있는 맛. 네네네. 네. 이제 아시죠? 이 사람들이 결코 리액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네, 아니네요. 잘 먹었습니다. 아, 네. 한 젓가락 드시고 있는 거야. 아니, 소피아가 계속 먹는 거예요, 지금. 아니다. 와우. 너무 기분 좋다. 딴 것만 해도 소피아가 많이 먹으니까. 얘 진짜 고기만 골라 먹고 있어. 너무 남상민 씨 기분 좋지? 너무 좋네요. 이 기분으로 음식 하는 거예요, 원래. 진짜 애기들이 아, 좋아하니까 더 좋고. 애가 이러는 거에서 완전 확 가네. 계속 먹어, 소피아. 진짜 잘 먹어. 자, 일단 불고기는 성공했습니다. 자, 두 번째 요리 준비해 주세요. 네. 녹았다. 다 녹았습니다. 체에 받쳐서 이 꼬리에 보시면 뾰족한 거 있잖아요. 여기에 굉장히 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튀김옷을 묻힌다고 해서 바로 튀기면은 빡! 하고선 터져요. 그게 바로 이 뾰족한 여기 사이에 물 때문에. 아, 네. 그래서 가위로 여기 다 이렇게 손질해 주시는 게 좋아요. 아. 새우 전문가. 해보세요. 네네네. 네. 여기를. 아, 그럼 이거를 다. 그렇죠. 아, 네네네. 네. 네, 아유, 잘하시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고 빼꼼 쳐다보고 있어. 라저가 궁금한가 봐요.
어 그래요? 맞아. 아 아이유 궁금? Many shrimp, right? 아 많이. 아 shrimp 많다고. Many shrimp, many shrimp. 아. 새우 좀 사다 놓은 거 갖고 뭐 하세요 주로? 새우는 순두부찌개에다가 한두 개. 해물 순두부. 야 그거 그 느낌 너무 아깝다. 지금 이거 새우도 원래 그러면 찌개 넣으려고 사놓은 거였었어요? 네 그리고 칠리 새우 만드는 걸 제가 봐서 한번 그거 한번 해보려고 샀어요. 아 해보려고 아직 해보진 않았고. 예,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요리 중에서 새우가 주인공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네요 그러니까? 네 없었죠. 없었어요 정말. 자 일식 새우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일식 새우? 일식 새우 저 에피소드 봤어요. 어... 네. 보셨구나. 보셨구나. 아 팬이래니까요. 와 계속 이렇게 막 팬이고 이렇게 또 다 모니터 해주시니까 또 기분 좋다. 너무 진짜로. 네. 지금 약간 뭔가 뿌듯하고 되게 좋아요. 네. 더 알려드리고 싶고 근데 뭐 전 아는 게 없으니까. 선생님이 네. 일단 가기 전에 선생님이 소스 한 10가지 만들어 줄 거예요.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그거 쓰시면 돼요. 5달러, 5달러 보내주면 돼, 5달러. Give me 5달러. 우리 물기 제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 네. 딴 데는 안 해도 되는데 꼬랑지 부분만 꼬랑지 한번 꾹꾹 짜줘요. 어, 그 정도면 돼요. 이거 다 그거 한 거거든요, 형? 물기? 일단 빼고. 조심. 여기 설마. 그리고 이거는 하고 나서 네. 계속 쓰실 수가 있어. 네. 자, 튀김가루 좀 주실 수 있어요? 어, 네, 튀김가루 여기 있어요. 부침가루? 부침가루 해도 되죠? 아니 부침가루 해야 돼요? 어, 어떻게 없을까? 어, 자기 긴장 없을까? 괜찮아? 그건가? 이거는 전부 선생님 만약에 튀김가루가 없으면 당장 구해와야 될까요? 전분하고 밀가루 있으신가요? 네. 이게 밀가루 있어요? 아니면 전분만 갖고 이거 무슨 전분이죠? 아, 고구마 감자나 고구마일 거예요 아마. 아 튀김가루 없이 감자 전분인지 아닌지 좀 선생님. 이거는 콜로라도에서 기른 감자의 맛입니다. 어? 어. 내가 어떻게 알아? 아까 어머님이 집에 튀김가루가 있다고 그러셨는데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할 거냐면 전분가루? 전분으로 그냥 할게요. 아 전분으로만? 튀김가루 쓰면 집에서 튀김가루 하시면 돼요. 전분으로 튀김만 하는 건 처음이죠 우리가. 전분으로 한 적은 없었어요. 전분으로 할 수 있다고는 얘기했었는데 선생님이 그때 그랬잖아요. 그 저기 뭐야 꺼바로우 안에 그 쫀득쫀득한 게 찹쌀이 아니라 그 전분이라고. 감자 전분. 감자 전분. 그다음 물 주세요. 이게 전분이 얼마나 재밌냐면 보면 되게 이게 봐요. 뭐 같아? 젤리. 젤리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애들 갖고 노는 그 무슨 액체 괴물? 액체 괴물 같잖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물을 조금 더 넣고 나도 잘 섞어서 이 정도. 걸쭉걸쭉하죠? 네. 이 상태에서 놔두면 금방 가라앉아요. 우에는 투명한 물이 돼. 그래서 물기를 살짝 따라내고 그걸 갖고 하는 걸 물전분이라고. 흔히 요리를 하다 보면 들은 용어가 있어요. 물전분 뭐 소리야? 전분물. 어. 아니야 물전분. 전분물은 물에다 전분을 푸는 거고 물전분은 이렇게 해서 가라앉힌 거예요. 그러면 위에 좀 놔두면 가라앉아서 딱딱하게 돼요. 밑에 가라앉은 걸 사용하는 거예요? 일단 좀 가라앉아야 되죠. 그게 재밌어요. 자 보면 이렇게 해서 물전분을 건져요. 아 건진다고요? 건져서 이게 신기하죠. 이게 이제 전분이 자. 오, 오 신기해. 어, 약간 무슨 뭐 요거트. 그렇지. 네, 네. 오, 그린 요거트. 이렇게 해서 안 비벼질 것 같은데 물기를 만나면 또 비벼져요. 이렇게. 천천히. 네. 근데 이게 이제 안에 내용물이 너무 잘 보여. 안 묻은 네, 것 같아. 전혀 모르겠는데. 네. 그래서 아, 덜 묻었나 물량을 좀 줄이게 되고 더 뻑뻑하게 하다 보면 어, 이 정도면 되겠다라고 싶어서 튀기면 되게 튀김옷이 두꺼워져. 맞아요. 물가루나 튀김가루를 할 때보다 보이는 거는 좀 덜 묻은 것처럼 보이는 게 맞아요. 그것만 아시면 돼.
근데 이게 이제 튀김할 때 전분으로 튀기는 기술이 생기기 시작하면 음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새우가 아니라 집에서 탕수육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 고기를 썰어서 후추하고 소금하고 밑간에 놨다가 이 전분물을 숟가락으로 딱 떠서 반죽에서 그 하나하나 튀기면 딱 식당에서 한 탕수육 맛이 딱 나요. 불 켜봤어요? 네. 이제 시험 삼아 튀겨볼게. 네. 자. 원, 투, 튀김 업. 혹시 모르니까 뒤로 한 발자. 아, 네네네. 전분으로 튀김하는 거 처음 봐요, 보는 거는. 전분으로 하면은 진짜 이쁘게 색깔이 싹 나와요. 고기로 튀겼을 때 고기 살짝 비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느낌처럼. 투명한 튀김옷 느낌. 오, 이쁜데? 찹쌀 탕수육 느낌. 아.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그냥 이것만 드셔도 돼요. 맨날 저희 허지번이 이제 한인타운 나가면 이 튀긴 새우를 좋아해서 아, 그래? 항상 그걸 먹자고. 빨리 오시라고. 이거 한쪽부터 먼저 드시라고. 튀겨놓은 거. Roger. Roger. Roger, Dad. Daddy. Roger. Roger. 너무 귀여워. 뭐 이거는 지금 뭐 tasty. Try, try. 지금 완성된 건 아니고 그냥 튀긴 거다. It's not finished yet. Just shrimp. Just shrimp and starch. Hot. Very hot. Really hot. I'm okay. Careful. 그냥 단지 튀긴 거라고. 단지. Crunchy. Crunchy. Good, yeah. Crunchy. 바삭하다. 그렇지. 오, 노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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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선생님 또 애기. 리액션이 눈이 이만해 줘. 맛있어. 제가 참고로 선생님한테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소스 만들기 귀찮다 그러면 이렇게 튀기기만 해도 맛있어요. 전분 있으면. 전분에 원래 선생님 간이 좀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새우 자체가 짭짤한 게 맛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튀김은 조금 이렇게 겉에 있는 튀김 옷과 그다음에 안에 있는 새우가 좀 약간 불 따로 놀고 좀 분리된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그냥 정말 딱 붙어 있는 느낌이야. 차례. 함께하는 느낌. 이거는 기다리고 있어 지금 완성. 아, 진짜 완성 먹으려고. 완성될 때까지 이제 새우 좋아하기 있어. 때문에. Do you like shrimp? Yeah. Yes. Yes. You wait? I'll wait. 아? 아 이거 색깔 되게 이쁘다. 그렇지. 깐풍이라는 거는 물기 없이 볶는다는 거지 맵다는 건 아니거든 사실. 근데 우리는 보통 매콤하고 새콤하고 약간 자극적인 양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할게요. 그래서 깐풍은 양파, 고추, 당근, 대파. 이 채소는 너무 뭐 스트레스 받으실 거 없어요. 당근 뭐 다 넣으셔도 되고 없으면 안 넣어도 되는데 좀 더 매운 거 좋아하시거나 막 자극적인 거면 말린 고추도 있죠.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좀 크게. 나중에 그냥 크게. 건져낼 수 있게요. 깐풍 소스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양념은 간장, 설탕, 식초. 그다음에 굴소스 있으면 굴소스까지. 간장을 대략 한 두 숟갈 일단 써볼게. 하나, 둘. 진짜 수업 같다, 지금. 설탕은 한 숟갈만 일단 써볼게. 식초 하나, 두 개. 여기서 만약에 새콤한 게 싫으면 식초를 줄이면 돼요. 여기서 이제 중국풍의 음식이기 때문에 굴소스를 좀 넣어주면 확실히 감칠맛 나겠죠. 한 숟갈 정도. 그다음에 여기다가 소스니까 물을 조금 하나 다섯 이런 간을 한번 뭐야 자 소스 맛을 손가락으로 어머니 찍어서 한번 맛보세요. 이게 중요해 사실 이 자, 맛을 봐봐야지. 맛봐 손가락으로 찍어서 그냥 새콤 달콤 그렇죠. 네 어느 하나가 튀지 않고 모든 게 그냥 네, 비율이 맞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중금 씨가 파기름 내는 게 낫겠죠? 기름을. 네. 하나. 일곱 정도. 기름이 팬에 갈 정도만 넣고 그다음에 제일 먼저 넣을 게 뭐지? 파. 파. 그다음에 고추. 말린 고추 같이 볶아주면 돼요. 자, 파기름 내는 건 많이 보셨죠, 그래도 네, 방송에서. 네. 아, 그냥 고추랑 같이. 고추를 쓸 경우는 고추랑 파를 같이 넣어버려야 돼. 그래, 아, 고추가 네. 기름에 튀겨지면서 고소해져요. 아. 매운맛도 들어가지만 고소하게. 이 상태에서 파기름이 어느 정도 나왔다 싶으면 이제 그 다음 재료들 양파하고 당근하고 고추까지. 채소가 충분히 볶아졌다고 생각이 드시면 준비했던 소스를 부으시면 돼요. 일어나셨어. 저희 하지만 일어나셨어. Smells good. Smells good. Yeah, okay, okay. Wait a minute. Okay. 자, 이렇게 해서 소스가 그냥 넣자마자 바로 넣으시면 안 되고 좀 쫄아야 돼. 그래야 채소 즙도 나오고 원하시는 농도가 될 때까지. 새우 반 넣고 이제 버무리시기만 하면 돼.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제 중국집에서 좀 센 불에 이게 물기 없을 때 그냥 다다다다 볶아내는데 우린 집에서 하니까 약간 소스가 배게 네. 국물 좀 남았을 때 하는 거예요. 네. 이러면 약간 이제 아까 바삭함은 없어지고 쫀득쫀득해져 버려요. 아, 이렇게 오는구나. 접시 주세요. 된 거예요? 응? 어? 응? Here we go. Here we go. Here we go. Wait a minute. Finish. 기가 막힌다. 오케이, 드셔보세요. 뜨거울 텐데. 어머니가 한번 아이들 먹을 수 있나 한번. 네네,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아기들 매울 것 같으면 다시 다른 걸로. 고추. 안 먹어요? 하나도 안 먹어. 고추 국물만 안 먹으면 될 것 같아. Can you cut one off for Sophia? 완벽해. Very good. Yeah. Oh, very good. A little sweet. Yeah. Sweet. A little spicy. Yeah, very good. 약간 맵고 달콤하고. 뭐라고? 맵대? 애기 맵대? 애기 매워. 애기 매워. 애기 바로 이거. 아, 쟤는 매운 거 못 먹는다 그랬구나. 근데 애기가 새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 우리 허지번이랑 얘가 좋아. With fresh shrimp, it would be really good. 아, 고맙습니다. Yeah, very good. Much better than the beef. Better than 불고기? Yeah, I think so. Oh, the flavor, the flavor. 오, 다행이다. 불고기보다 맛이. 아, 제가 직접 했기 때문에. So he made it, that's why. Oh, okay. 괜찮아? 어, 이사벨라도 엄청 좋아. 고맙다. 반분으로 이렇게. 자, 먹어봐요. 어, 먹어도 돼요? 먹을까? 아, 냄새 끝내준다. 아, I was thinking like a mayonnaise sauce. Yeah. 단짠 새콤, 단짠 새콤. 새콤한 맛 확 왔다가 바로 단맛이 가발다가 짭조름해지고. 아, 이 소스가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역시 소스의 분들이 선생님이 하시는 거랑 틀려요. 새콤한 맛 다 왔다가 감사합니다. 저거하고 해보세요, 또. 네네. 맛있네요.